LG이노텍 어떻게 했어요? LG이노텍도 짧게 갑니다. LG이노텍에 이거 어떻게 했어? 이거 요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아일랜드 갭. 윤정두가 수익률 대 8번 우승해요. 7681%가 세계 기록입니다. 전 세계에서 7681%가 없어요. 그 공식적인 수익률 대 기록이. 아일랜드 갭이라고 그랬잖아요. 윤정두 단타 못 칠 것 같아? 대형주에서도? 아일랜드 갭이 뜨면은 대칭으로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 저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뭐 저희도 모니터링 한다고 이쪽 친구들 저쪽 친구들 거 내가 다 보긴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쓰레기 종목들을 주고 난 참 그러니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고 그러죠. 어찌됐건 이 현 LG 이노텍의 경우는 지금도 저평가로 잡힙니다. 지금도 저평가로. 결론적으로 잠시만요. 좀 어느 정도 저평가냐면 LG 이노텍이요. 물론 이제 그 하이닉스나 이런 쪽 대비하면은 그 저평가는 또 질이 질적으로 다르죠. 왜냐면 이제 자산 가치 대비해서 좀 올라온 게 있거든요. 얘가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났냐면요. 19년도에 순이익이 1000억, 20년도에 순이익이 2300억, 작년 순이익이 8880억, 올해 순이익 전망치가 9500억에서 실적 나왔죠. 1조 500억까지. 그러니까 19년도 1000억 대비 순이익이 10배 증가했어요. 순이익이 10배 증가했다고. 근데 주가가 10배 올라서 그건 아니지. 예? 지금도 그래서 저평가 인식이 잡히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쇳배령을 봅시다라고 했는데 쇳배령 떴다가 시장 밀려서 미끄러진 거예요. 거래는요 실려있죠. 수급은요 개인 누적 수급 매도 부분이란 말이에요. 또다시 저점 대비 16% 올라왔어. 얘기했잖아. 실적 LG노트 실적 다시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오늘 다 해주십시오. 해봐야 지금 목이 아플 지경이에요. 그런데도 해드리고 있잖아. PBR은 2.7배입니다 8배요 그러면 하이닉스보다 고평가죠 사실은. 그래서 하이닉스를 1순위를 잡는 거야. 컨센서스는요. 보시면 1분기 실적이 나온 상태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왔어요. 1000억에서 순이익이 왜냐면 PER을 순이익으로 보니까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PER은 순이익으로 보잖아. 1000억에서 2300억에서 8880억에서 1조 500억 또 올라갔네. 얼마 전에 1조 400억. 이게 뭐냐면 각 증권사의 전망치를 FN 가이드라는 업체가 평균치를 내서 컨센서스를 만든 거예요. 전망을 통계를 낸 거 통계. 그러니까 이렇게 6월 10일 8일 계속 실적 전망이 상향되면 얘는 계속 상향되는 거예요. 벌써 1분기 실적 확인이 됐거든. 그리고 앞으로 더 올라갈 거야. 실적이 경기 안 좋다며. 안 좋은 업종이 있고 좋은 업종이 있겠죠. 응? 이해되세요? LG 노텍입니다.